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작은 회사들이 팔로우 개척이 된다면 매출이 향상이 된다면 더 많은 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고 스마트 공장 신청 후 선정되는 기간이 다소 길다고 생각합니다. 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지금 국산을 좀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. 초대해 주신 우리 첨일금형사의 김현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상생협력을 실현하시는 김종호 센터장님 그리고 또 우리 주은기 상생협력센터장님 감사드리고 또 그 밖에 여기 공단에 함께 계시는 대표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. 2019년 바야흐로 21세기를 맞아서 이제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우리의 제조업에 안착시키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이 스마트 공장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이제 뭐 혹시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해보니까 오히려 불량률이 줄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익이 나니까 종업원을 오히려 더 많이 고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평균 한 2.2명 정도 스마트 공장을 실제로 한 업체들이 오히려 종업원을 더 고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는 단순한 그 스마트 공장뿐만이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공장으로 좀 더 진출해야 되겠다. 그래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.0처럼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그 있는 공장들을 스마트 공장화하는 것은 물론 이 솔루션 업체나 공급 업체 쪽에도 또 좀 역량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좀 수출하는 그러니까는 뭐 신남방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수출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좀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. 대구에는 특히 부품 공장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품 공장들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경제계의 생태의 판이 바뀌고 있는데 이 전환기에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하시고 싶으신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귀담아 듣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차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. 신규 시장처럼 이렇게 좀 젊음이 느껴지고 새로움이 느껴지는 시장은 처음입니다. 아까 문화관광형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셔서 그동안에 이제 그 선정되셔서 쭉 노력을 하신 결과이신 거죠? 네네.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고요. 아무튼 큰 박수를, 격려의 박수를 듣고 싶습니다. 이제 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은 온라인 쇼핑 쪽으로 좀 더 많은 포션을 늘릴까 생각하고 있거든요. 예술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주얼리 상점이 살 수가 있습니다. 주얼리 산업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아리랑 TV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해외로 좀 내보내면 조금 도움이 조금 되시지 않을까 하는 한 사람 저희가 가르쳐서
이 수명이 좀 되려면 상장을 보통 합니다. 그런 걸 할 때 이 업체들도 그런 부담이 없이 소공인이 우리나라가 약 35만 9천 명, 그러니까 약 36만 명 가까이 되는데, 36만 명이 아니고 36만 사업체, 사업체가 가까이 되는데, 여기에 이제 근로 하신,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114만 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,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조업 대비로 보면은 이 비중이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비중이죠. 기술 연마 내지는 또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. 오늘 또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